이런 영상 촬영하고 싶으시죠? 그럼 끝까지 보세요. 오늘 촬영할 곳은 선산초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께서 운영하고 계신 펜션인데 잠시 들렀다가 촬영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자, 사진하고 영상 촬영을 위해서 공이 필요하고요, 공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휴대폰도 필요하고요. 자, 지금 던지는 것은 연습하는 중입니다. 던지는 것보다 잡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진짜 힘듦이 느껴지시죠? 자,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 물을 흠뻑 적셔갖고 이제 가져와서 촬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던지는 사람은 서 있어야 되고 그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은 앉아있으면 좋은데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공의 뒷부분이 약간 어두운 배경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은 서고 한 사람은 앉은 상태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해주면 이렇게 멋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